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안전하게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어제 그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25BP 생각대로 이렇게 올렸는데요. 그런데 금리 인상 그 소식에 미국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1.6%까지 이렇게 하락을 해서 우리 시장 좀 부담을 갖고 출발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우리 시장 이렇게 부담을 안고 출발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힘을 내서 2,400선 지켜줬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도 함께 전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8도 힘차게 출발해 볼 테니까요. 함께 화이팅 외치면서 출발해 보시죠. 자,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조지 파월 그 금리 인상을 하긴 했는데 더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만은 금리 인하 쪽으로 바로 이렇게 돌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밀렸는데 뭐 오늘장 우리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AI 대 인간 보시면서 조금 머리를 조금 일단은 가동을 좀 해보자고요. 네, 오늘 챗GPT 어떤 내용 저희가 물어봤을지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행동주의 펀드 이 단어 참 많이 들어보셨죠. 뭐 SM에 이어서 SBS까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행동주의 펀드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이 과연 한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라고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답변을 내놨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행동주의 펀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던가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움직임들을 촉발시킨다. 따라서 기업 경영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라는 이야기를 챗GPT가 내놨습니다. 자, 만약에 기업 경영이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행동주의 펀드의 압박에 의해서 변화를 하게 된다면 기업 경쟁력 향상으로도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챗GPT가 살펴본 부분이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기업 이미지와 평판과 기업 경쟁력까지 강화가 된다면 당연히 주가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이 결국에는 한국 증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답변을 챗GPT가 내놨습니다. 자, 강관호 앵커님, 오늘도 이렇게 챗GPT가 모범적인 답변을 내놨는데 자, 저희가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깊게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강관호 네. 앵커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좀 하나하나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영화 이렇게 촬영할 때 레디 액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액션이 한국말로 행동이에요, 행동. 동작을 하라 이거잖아요. 행동주의, 행동을 하는. 그런 펀드를 행동주의 펀드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라자드 펀드, 일명 뭐 장하성 펀드라고도 불렀었는데 2006년 정도에 출범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행동주의로 막 기업들을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서 공격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요동을 쳤었던 때도 있었고 주가는 뭐 그 뒤에 흐지부지 되면서 다시 원위치로 왔다가 최근에 조금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다시 이제 행동주의가 뭐냐? 이거 주가가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게 바로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주의 펀드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좋게 보는 쪽에서는 지금 챗GPT에서는 약간 좋게 봤잖아요. 네. 그래서 좋게 보는 얘기는 주주 수호자다. 주주들의 권익을 위해서 행동주의 펀드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증시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대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기업 사냥꾼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공격하는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이렇게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걸 라인 바이 라인, 그러니까 한 주씩 잘 보시면서 좋은 펀드구나 아니구나 이걸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나라만의 아주 특유한 그 할인 요소가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북한하고 아직도 그 정전 상태잖아요. 이런 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이긴 하지만은 행동주의가 얘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지배구조이십니다. 불투명한 지배구조. 이게 항상 우리나라 주가의 할인 요소다. 이렇게 말 많이 해왔었고 두 번째는 이사회가 말이죠. 거수기 역할만 한다. 이게 뭐 다 내 편만 다 이사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게 의견을 뭐 독립적으로 내질 않는다. 반대 의견도 내기 힘든 그런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사회에서나 감사나 이런 쪽으로 행동주의 펀드가 사람들을 더 넣으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이 사실은 제일 첨예한 부분인데 이게 돈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주 환원율. 이게 이제 배당도 주주 환원율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게 이제 환원율에 들어가는데 이게 아직도 너무 낮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 이제 숫자를 좀 하나 보시겠게요. 27% 대 95%. 하나는 한국이고 하나는 미국입니다. 작년 기준인데요. 작은 27%가 한국이고 95%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자기들이 버는 거에서 주주들한테 무려 95%나 이렇게 돌려주고 있다. 환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27%에 불과하다. 이게 좀 작은 것 같지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서 27%입니다. 예전에는 훨씬 낮았었고요. 근데 27%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진단을 좀 최근에 한 리포트를 제가 훑어봤는데 이런 얘기들을 써놨습니다. 행동주의, 아까 챗GPT가 얘기를 했지만 네. 긍정적으로 봤어요. 긍정적이다. 우리나라 증시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래서 증시가 전체적으로 뭐 22%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놨고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여가지고 MSCI 선진국 지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MSCI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개도국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할인을 받는 요인이 있는데 이게 선진국 쪽으로 가면서 훨씬 더 큰 물에서 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그다음 차트를 보시면 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하는 회사 이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SM 뭐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막 날라갔었잖아요. 네. 개인들은 뭐 이번에 돈들 좀 많이 챙겼을 겁니다. 돈들을 많이 챙겼는데 덕분이죠.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여기서 먼저 손을 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행동에 옮겼고 네. 그다음 KTNG입니다. 한국담배임상공사라고 예전에 이름이 그러는데 시청자분들이 KTNG로 외국 회사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담배임상을 만드는 하는 이런 회사인데 안다자산운용 그 FCP 이따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두 회사들이 이렇게 관련이 돼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KCGI라고 하죠. 일명 강성부 펀드인데 여기가 이제 지금 자사주가 아니죠. 공개 매수에 응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관련이 돼 있고 네. 또 아까 얘기한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7개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배당금 올려라 이런 요구들을 그 연말에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주가가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좋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토종 펀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송이 많아집니다. 보세요. 22년도에 22개 소송 건수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네. 지금 소송 제기된 기준으로 벌써 23년도 들어와가지고 42개 기업이 관련돼서 이런 소송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통의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KTNG 사례를 좀 볼까요? KTNG, 아까 FCP 제가 빨리 지나갔는데 이게 영어 말이 줄여난 거라 좀 깁니다. Flashlight Capital Partners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토종 이제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KTNG의 G가 진생입니다. 진생. 우리가 인삼이라고 하잖아요. 인삼 사업을 하는 그런 파트가 있는데 그거를 떼어내가지고 상장을 해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하는 거고 자사주도 1조 넘게 좀 취득을 해라. 너 돈 많이 벌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거고 배당금도 올려라.
그리고 그 배당까지도 연말에 이렇게 하지 말고 매 분기마다 해라. 삼성전자도 지금 매 분기마다 하죠.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앞서가는 KTNG가 되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KTNG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여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했고요. KTNG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돈 많이 돌려줬다. 주주 환원율 우리 생각보다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련 자료를 이제 냈는데 이 숫자 결론만 보시면 제일 하단에 주주 환원율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9년도에 63.8%였던 이 KTNG가 최근에 주주 환원율을 69%, 21년에는 94.6%까지 지금 올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 주주 환원율은 좀 산수를 좀 해야 되는데요. 중간에 배당 총액이라고 있습니다. 배당 총액하고 그다음에 그 두 번 내려오면 자사주 매입이라고 있잖아요. 그 자사주 매입을 두 개를 더하면 총주주 환원 금액 이렇게 이제 금액이 뜨거든요. 21년 기준으로 9,242억 원을 주주들한테 돌려준 거예요. 총 번 거는 얼마 벌었을까요? 제일 위에 보시면은 당기 순이익 이래가지고 9,773억을 벌었는데 그 중에서 네. 94.6%인 9,242억을 주주들한테 이렇게 돌려준 케이스니까 우리가 뭘 더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KTNG 제가 숫자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그 다음 타자는 누구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죠. Who's next? 그 다음 기업은 누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그런 걸 알면은 참 좋겠죠. 저희 증시팔 증시구에서 계속 그런 회사들을 이제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ESG, 우리가 ESG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마지막의 G가 가버넌스, 지배구조에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배구조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생각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로만 정말 많이 들었던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오늘 정말 심층 해부를 한 것 같습니다. 챗GPT는 사실은 행동주의 펀드를 좀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들로 오늘 답변을 내놓은 것 같은데 따라서 챗GPT의 한마디는 오늘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한국 증시 상승 이끌지도 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강관우 앵커님은 이 한마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증시 상승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행동주의 펀드가 네.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때가 증시가 별로 안 좋을 때예요, 사실은. 약세장일 때 작년에도 보면은 행동주의 펀드를 많이 따라간 펀드들은 수익률이 좋았고 네. 안 그랬으면 증시가 뭐 20, 30% 빠졌으니까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증시 상승을 이끌면 참 좋겠는데 저는 이렇게 좀 정해보겠습니다. 주주 행동주의 외연은 커지고 있다. 네, 오늘 강관우 앵커님께서는 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주주 행동주의 외연 확장 이끌지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눈 크게 뜨고 지켜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증시팔, 증시구 함께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들 자세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AI 대 인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께 장 시작 전에 챙겨보면 좋을 리포트들 들고 왔습니다. 이혜은의 이건 꼭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될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리포트입니다. 어떤 종목일지 카카오뱅크네요. 자, 여러분 글로벌 은행 위기 저희 증시팔에서도 상당히 심층적으로 많이 또 자주 다뤄드렸습니다. 이런 글로벌 은행 위기 속에서도 카카오뱅크의 경쟁력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카카오뱅크의 리포트인데요. 자, 1분기를 보겠습니다. 전월세 대출은 역성장, 오히려 자꾸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급성장을 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전월세 대출이 역성장을 좀 상쇄하는 부분을 보여줬던 카카오뱅크입니다. 그런 만큼 주택담보대출의 급성장이 전반적인 파이를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중저신용자의 대출은 언제나 그리고 어떤 은행에나 조금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 상환이 안 되고 연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저신용자 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은 안 좋은 신호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 건전성은 양호하다라는 부분들 카카오뱅크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리포트 안에 담겨 있었고요. 기존 인터넷 은행들이 있습니다. K뱅크라던가 토스뱅크라던가 인터넷 은행들이 있는데 5대 시중은행과 이 인터넷 은행들이 한 공정한 판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은행 위기, SVB 사태도 있고요. 또 크레딧 스위스도 UBS에 인수가 되는 그런 사태까지 함께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카카오뱅크가 갖고 있는 자본력이라든가 수신 경쟁력은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라는 내용 리포트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자세한 내용들 더 짚어볼까요? 자, 대출 성장률은 회복이 되지만 컨센서스는 물론 하회가 예상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가셔야겠습니다. 1분기 추정 순익 전년 동기 대비 22%가량 늘어남에도 불구하고요. 컨센서스는 소폭 하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 건전성 보면 1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율 1% 내외인데요. 경쟁 인터넷 은행 K뱅크, 토스뱅크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기대해볼 것은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적인 수혜인데 5대 시중은행의 과점체계를 깨기 위해서라도 결국 인터넷 은행들에게 대출 규제를 많이 풀어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부분을 통해서 경쟁력을 부여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예상을 상회하는 주주 환원책을 펼쳤던 것으로도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거기다가 자본력, 수신 경쟁력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 카카오뱅크를 더욱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카카오뱅크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 13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또 주당 80원의 현금 배당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시장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주주 환원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어냈던 부분이었고요. 또 현재 압도적인 자본력 지니고 있고 수신 경쟁력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은행 위기, 은행 불안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라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뱅크 투자 의견 매수로 나와 있고요. 목표 주가는 3만 5천 원 유지한다라는 리포트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리포트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종목 어제 시장에서 주목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로봇 관련주라는 힌트 드리면서 큐렉소 공개가 됐습니다. 판매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수술 로봇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요즘 뭐 치봇, 치킨 튀기는 로봇, 튀봇, 튀기는 로봇, 뭐 바리스타 로봇 정말 많은 로봇 라인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큐렉소는 수술 로봇에 특화가 되어 있는 거기다가 재활 로봇까지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인공 관절, 특히 무릎 쪽 인공 관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척추 수술 로봇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큐렉소인데
올해 판매 실적이 경신을 또 한 번 해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수술로봇을 판매하는 대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실적에도 이 부분이 당연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수술로봇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물론 성장이 주목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빠르게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고 또 더욱더 많은 수술량을 소화를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재활로봇 같은 경우는 보험 적용도 확대가 될 예정이고 의료 수가의 확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로봇뿐만이 아니라 재활로봇 쪽에서도 큐렉소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 좋은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큐렉소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판매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는데 의료 로봇 자체의 장점 그리고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은 뭐 의사가 주도적으로 집도를 하게 되지만 그 과정 안에서 미세하게 조금 더 정밀하게 수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술 로봇이 그 부분이 충분히 보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출혈이라든가 부작용이라든가 붓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수술 로봇을 통해서 집도를 했을 때 훨씬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의료 로봇 수요를 더욱더 자극한 것도 사실인데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사실상 거의 전 세계적으로 종료됐다고 보는 시점에서 코로나19 영향이 아니라 이제는 의료 로봇 자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수술 로봇의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실수까지도 방지를 해준다는 점에서 더더욱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고요. 지금 수술 로봇이 갖고 있는 많은 장점들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로봇의 지속적인 저변 확대도 역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술용 로봇 중에서 큐비스 조인트라는 무릎 관절 수술 로봇이 있습니다. 수술 건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 로봇 수술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수술을 로봇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경우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몸이 소중한 만큼 더 정확하고 부작용 없는 수술을 원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났고 실제로 수술 로봇을 통해서 수술을 받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미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시장의 확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재활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재활 로봇은 재활의 속도를 높여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재활 로봇의 경우에는 수술 로봇과 다르게 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있고요. 또 의료 수가가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투자 의견 매수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목표 주가는 딱히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큐렉소 어제 시장에서도 좀 부각을 받았던 만큼 계속해서 이 리포트 내용 주목해 보시면서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은의 이건 꼭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서 리포트 살펴보고 오셨는데 이번에는 오늘의 일면 통해서 어떤 뉴스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을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할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은 또 어떤 뉴스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저희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네.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HLB 미국 자회사 간암 임상 3상 발표라고 붙어 있는데요. 자, HLB 주가는 사실 어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코스닥에서 많이 오르는 와중에도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하지만 이 간암 임상 3상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헤드라인 간단하게 요약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미국 자회사라 그랬는데 HLB가 지금 중국 쪽에 따로 있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다른 글로벌 이 판매 조직에 대해서는 엘레바라는 미국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 엘레바가 그 임상 3상을 이제 간암 치료제죠. 리보세나리세라닙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고 앞으로 이제 FDA의 NDA 즉 신약 승인을 이제 진행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여기에 나온 그 HLB가 직접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금 시나리오가 지금 보면은 중국을 제외하고 환자 수가 47만 6천 명 있는데 여기서 3% 정도, 즉 전체 이 환자 중에서 3% 정도 이상만 일단 우리가 점유율을 가진다 그러면은 최 거의 영업이익으로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을 발표를 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리버세라닙의 FDA 신약 승인, 즉 NDA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자신감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 현재 신약 개발의 거의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파이널 스테이지인데 여기에 이런 이 말고도 HLB 이외에도 다른 여러 신약 물질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장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리보세라닙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그 약물에 대해서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잘은 모르잖아요. 네. 한번 좀 리보세라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는 이 신약 물질 중에서 간암에 특히 특화되어 있는 즉 항암제인데 그 중에서 네. 특히 이제 그 간암 쪽으로 해가지고 특히 그 효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알코올이라든가 각종 약물에 의한 이런 간암에 의한 것들 이런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 리보세라닙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HLB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주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암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정말 많고 또 특히나 간암 같은 경우는 발견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치료하기에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아요. 그런 만큼 리보세라닙에 더욱더 주목을 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HLB가 리보세라닙 지금 뭐 FDA 승인 받겠다, 자신감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자, 오늘의 투자 키워드 그리고 선정 이유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이제 이 HLB 이외에도 여러 가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신약 물질들 그리고 네. 여기에 또 다른 바이오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우선 중요한 게 이 제약바이오사들 같은 경우 일단 신약 물질에 대한 임상 실험이라든가 파이프라인을 계속 진행을 하고 혹은 이제 확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바이오 산업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바이오 협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매년 거의 한 3조에서 많게는 한 5조 이상씩 계속 이렇게 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 대웅제약이라든가 뭐 HK인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약회사들이 계속해가지고서 신약을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승인을 받는 경우도 이제 조금씩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형제약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이 팩스쿨로 같은 판매 이 신약을 판매 지역을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남미에서 특히 중요한 나라가 칠레인데 이 칠레에서도 지금 승인을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앞으로 중남미 쪽으로도 이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칠레가 왜 좀 요충지가 된 건가요? 네, 여기 칠레를 통해 가지고서 보통 그 주변에 있는 그 이 남미에 거의 길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르헨티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북쪽에 있는 여러 다른 나라들 그쪽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아르헨티나를 통해 가지고 또 브라질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도 그리고 이 칠레에서 어느 정도는 또 좀 상당히 개방적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면은 또 다른 남미 국가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남미 게 시장을 뚫을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지역이 바로 칠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웅제약이 이번에 봤을 때 이렇게 되고 있고 특히 요즘 재밌는 것이 이제 그 의식도 역류질환 관련돼 있는 신약 물질들을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또 승인을 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HK 인후인이라든가 뭐 이제 그 다른 회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위식도 역류 질환 관련해서는 주로 HK 인후인 같은 경우가 이제 신약 물질을 6개국에다가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현재 연 매출은 2조원 정도.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보통 얘기하는 위산과다 할 때 그 위산 중화하는 거라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역류 질환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주는 그런 신약이라고. 생각보다 흔한 질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시장성이 좋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흔한 만큼 신약성이 좋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매출과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약 물질들을 좀 상당히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또 이외에도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뇌전증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간질이라고 부르는 그런 병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신약을 나왔는데 그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노바메이트라는 요 물질을 가지고 현재 미국에서 1,692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한미약품 모두 다 아시는 그 롤런티스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FDA 신약 승인 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그 신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외 수출이 더 강화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셀트리온이 드디어 송도에 가가지고 이제 그 K바이오 레퍼브에 대한 구축 사업을 좀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그 이야기를 거기서 같이 했죠. 그래서 K바이오 레퍼브의 방향성 뭐 이런 이 여기 나온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으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렇게는 많은 신약 개발하지 않고 그냥 제네릭 즉 얘기하시고서는 유사 복제약만 만들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신약을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한동안 바이오주가 많이 좀 낙폭을 겪어왔다. 그리고 많이 힘들었다. 긴 터널 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려왔는데 지금 좋은 소식들은 충분히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또 정부가 제약 바이오 사업 지원하겠다라는 의지까지도 함께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여기 관련해서도 지금 뭐 포럼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정부도 지금 현재 그 이번에 매출 1조 원 이상의 그 신약을 앞으로 5년 내에 이제 2개 이상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대형의 이런 그 신약 물질을 기반으로 한 것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단순하게 복제약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는 네.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그 바이오 산업으로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이오 헬스케어 수출 활성화를 위한 그 5대 핵심 과제라는 걸 수립을 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요 데이터 기반의 뭐 의료라든가 건강 돌봄 뭐 이런 다섯 가지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법제도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에 대한 그 지원이 가장 큰 그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일을 하더라도 그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세 가지잖아요. 그 자금 지원, 그다음에 법률이라 이런 거에 대한 규제의 완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또 그 이외에 대관은 뭐 쉽게 얘기해서 정부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얘기를 봤을 때 특히 이제 그 재밌는 게 무역금융을 361조 원대까지 올렸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세계 큰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이오 기업에 대해 가지고 이제 수출 지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보험 할증을 좀 더 낮춰준다라든가 아니 뭐 이제 그 또 여기에 대한 한도 우대해가지고 두 배 이상 그런 걸 해준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지금까지 해서 반도체라든가 이 자동차 혹은 조선 이런 쪽을 해서 즉 중후장대한 이런 제조업 기반에서 이제는 고부가 가치 쪽으로 서서히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부가 뭐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왔던 반도체라든가 제조업 기반에서 이제는 바이오 헬스까지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려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하나 둘씩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사실 바이오 헬스 쪽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뭐 세포, 바이오 신기술 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사실 이 신약도
신약인데 특히 중요한 게 요즘 특히 많이 뜨는 게 줄기세포라든가 아니면 네. 이런 그 장기, 이종장기이식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종장기이식이 동물의 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사람에게 이식을 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과 동물 또 다른 동물끼리의 어떤 장기를 이제 이식하는 것도 역시 같이 포함이 되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특히 이번에 어제 제넨바이오가 상당히 그 오후장대 가족 상당히 강하게 뛰어올랐던 게 이 부분인데 그 이종 장기 이식 특히 이제 원숭이하고 돼지의 장기를 가지고서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원숭이는 사람하고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돼지 장기는 또 인간 인체의 장기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하면은 이제 동물의 장기를 가지고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이제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 얼마였냐면 미국에서 이 29일 동안 이렇게 동물 간 이종 장기 이식을 통해서 생존한 기록이 29일이었는데 네. 이번에 우리나라가 그 기록을 깼습니다. 그래서 35일까지 늘려가지고 지금 현재 세계 최장 기록을 이번에 제넨바이오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더 그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원숭이에게 이 돼지의 간을 이식을 하고 35일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더욱더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간을 사람끼리 이제 해가지고 보통 내사자에게서 장기 기증을 받아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통 들어갔죠. 네. 근데 그거 하는데 그 기간이 되게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아무튼 그 인터벌을 죽어서 이제 한번 장기 이식을 한번 진행한다 그랬을 때 그럼 형질 변환 쉽게 얘기하죠. 사람에게 그 항체 반응이라든가 이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적게 일어나거나 혹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형질이 변형되어 있는 돼지의 장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식을 하는 것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제넨바이오라든가 이런 그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는 그 형질 돼지 전환 돼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무균 양산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고도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뭐 장기 이식을 대기하다가 오히려 지쳐서 그만두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결국에는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종 간의 장기 이식이 만약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또 의학계에서도 큰 센세이션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 쪽 전반 상황에 대해서 오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 아무래도 뭐 바이오 업종들이겠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어떤 부분 보고 계신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신약 물질을 개발하는 업체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업체들 우선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번에 나왔던 것들 중에서 셀트리온부터 해서 관계사들, 이제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다른 셀트리온 제약 같은 의료 회사들, 그 다음에 한미약품 대용제약 뭐 이런 그 신약 물질에 대해서 대기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또 신약이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또 FDA의 승인을 받거나 혹은 이걸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좀 그 좋기는 한데 가끔씩 이게 보면은. 안 됐어요라는 얘기가 종종 나와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뭔가 승인이 났을 때를 생각해서 급등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기다려서 약간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접근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신약 관련주들은 이번에 말씀드리겠지만 매출이 어느 정도 즉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런 투자자분들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강성 주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주 친화적인 그런 회사를 또 따라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투자자님들의 판단이니까 그건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검증을 거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물론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기술력이 담보가 되어 있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때 올라타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물론 바이오 종목들이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등락을 보이는 그런 업종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선규 소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접근 전략 체크해 보시면서 제약바이오 업종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8시 3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이 시간이면 저희가 지금사 코너 시작하는데 오늘은 외환시장분석연구원의 황호준 연구원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두 종목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종목 뭔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네. 요 근래 2차 전지 종목들의 상승세가 한창 올라갈 때와는 사뭇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와중에 과거 2019년 주식을 하셨던 분이라면 기억이 나실 그때의 바이오 열풍의 중심이 있던 기업이 요즘 다시 떠오르고 있죠.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이 셀트리온의 회장이었던 서정진 회장이 다시 경영 1선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왜 회장님이 경영 1선에 돌아왔다는 소식만으로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잠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간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게 돼서 이 과거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2019년경 문재인 정부의 바이오 헬스케어 육성 정책의 거의 핵심 기업이었습니다. 이 관련 행사 때마다 항상 옆자리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이 바이오 관련 행사가 있으면 항상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때부터 셀트리온 그룹의 기대감은 점점 커지게 되면서 주가 또한 동반 상승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2019년부터 뭐가 발생했죠?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K-방역의 문정부는 K-바이오 헬스케어 서정진 회장에게 한국산 백신의 개발 기대감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국산 백신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개발되지 못했었죠. 이 과거에 주식을 하셨던 분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이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이때는 수많은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상승세가 정말 엄청났었죠. 또한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유동성이 시장에 존재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주가 상승률 또한 같이 동반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그런 종목들이야 그러려니 할 수는 있는데 이 K-바이오의 중심이었던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은 문 정부의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죠. 그 후 서 회장은 2020년 12월경 돌연 사퇴를 합니다. 65세가 되면 은퇴를 하겠다라는 그 명분하에 진행을 했지만 사실상 K-백신을 만들어내지 못한 책임을 갖고 이제 내려온 거기도 하죠. 이제 당시 중가가 역사적 신고가인 37만 원 선에 유치를 했었거든요. 이때 당시 기준 주주들은 이 서정진 회장의 경영이 너무나 훌륭하고 그리고 주가 관리를 잘했던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영웅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는 전저점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제품이 미국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 서 회장이 복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3월 28일 곧 시행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3사 합병에 대한 기대감과 장기간 걸친 하락세에 구매도 쇼커버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가의 바닥 이런 호재 속에 현재 조금씩 상승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앞서 서 회장의 나이에 대해 잠시 언급이 되었는데 현재 서 회장은 만 66세로 충분히 경영을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만 두 아들이 현재 셀트리온 그룹 내에 있는 만큼 이 두 아들에게 셀트리온을 경영 승계를 하고 싶어하는 눈치인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셀트리온 3사의 안정적인 합병이 서 회장의 가장 큰 해결 과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의 동의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한데 주주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주가 부양을 하면 되는 건데요. 이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셀트리온 3사에 전반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셀트리온 제약을 오늘 고른 이유는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은 워낙 덩치도 크고 그리고 상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처럼요. 이 주가 상승에 부담감이 있는 반면에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제약은 이 움직임이 가장 활발했었고 이 이슈가 터지고 난 후에 그리고 주가 또한 지금 적당한 약 9만 원 선에서 위치를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이 상당히 가장 용이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격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전일 셀트리온 제약은 96,200원 선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지난 3월 20일경 10만 원 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주었습니다. 이 3월 28일 주주총회 전까지 9만 원 선을 유지를 해준다면은 10만 원 선 돌파 가능성이 다시 재차 이루어지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목표 주가로는 12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선은 8만 6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 12만 원까지 들어봤는데 이제 제가 셀트리온 삼형제 항상 보면서 궁금한 게 셀트리온은 지난 뭐 한 10% 정도 올랐는데 여기 보니까 한 달 성엔 한 59% 이렇게 올랐어요. 무슨 뭐 서로 이해관계가 좀 달라서 그런가요? 어떤가요? 이 셀트리온 삼형제들끼리 주가 움직임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워낙 이제 단가가 높은 셀트리온 본주 자체는 10만 원대를 훌쩍 넘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조금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거는 이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사기도 조금 애매한 게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헬스케어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인식을 받아들이는 게 그동안에 올라갔던 모습을 과거에도 이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많은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 이번에도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 가장 셀트리온 제약이 눈에 띌 전망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한 달 동안 59%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좋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상승세를 보더라도 동일한 지금 소재가 같이 남아있는 겁니다. 왜? 공매도 쇼스퀴즈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그러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오른 50% 그 이상 올라갈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목표가 12만 원으로 들어봤고요. 그다음 종목은 뭔가요? 네, 그다음 종목은 바로 이마트입니다. 최근 강세를 보였던 테마들이 상당히 조금 잠잠해지면서 조정 구간에 들어가고 있죠. 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해 1분기 실적 또한 좋을 걸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 테마로 올라간 종목들이 좀 많은가 반면에 이제는 너무 오를 만큼 올랐다. 이제는 실적 장세가 조금 벌어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종목인데요. 이마트의 상황이 지금 그러한 기대감 속에 있습니다. 이마트는 신세계그룹 속해 있으면서 국내 1위의 할인점이기도 하고 커피 전문점이기도 하고 3위의 이커머스 플랫폼을 보유한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 외에 자회사들의 가치를 조금 감안을 했을 때 현재 주가인 10만 원선은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주가 대비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비율 대비해서 약 11배 수준으로 근 5년간 최저점에 있는 위치입니다.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연결 순매출이 3%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146% 증가할 전망인데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반적인 소비와 그리고 유통 관련주들이 상당히 힘들었던 기간이기에 이 실적 부진이 있을 거란 우려도 있었고 실제로 실적의 일부 반영되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지만 신세계 그룹이 구단주로 있는 SSG 랜더스의 한국 시리즈 우승과 동시에 작년 연말쯤에 해가지고 뜻세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마트에 진행하는 세일의 이름이에요. 이게 대성공을 하게 되면서 연말 연초 소비 심리 폭발과 그리고 팬데믹의 사회상 종료라는 이 삼박자가 아우러지게 되면서 4분기 실적 개선과 함께 1분기 후실적인 기대감이 만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벅스의 영업이익 또한 대폭 개선될 걸로 추정되는데요. 스타벅스는 이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원재료 수급 라인의 개선과 그리고 엔데믹의 효과 그리고 스타벅스의 올해 영업이익이 970억 원으로 증가될 전망이면서 이커머스 라인에서는 이 스택닷컴 그리고 G마켓의 영업 적자 또한 638억 원으로 적자폭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러한 모멘텀 속에 있기 때문에 이마트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이 되면서 또한 이마트는 국내를 포함해서 해외 투자에도 지금 상당한 속도를 가하고 있는데 이 중 몽골 시장 초기 선점 효과가 올해부터는 영업 실적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모멘텀 또한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 설정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마트라는 종목의 특성상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한번 주가를 형성하게 되면 꾸준하게 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전일 기준으로 해서 10만 6,300원으로 마감이 되었죠. 지금까지는 시초가에 공략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목표가는 12만 원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난 직전 고점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 이 부분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가 된 후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전망이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재공략하는 하게 되면은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12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99,000원을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이 부분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차트를 딱 펴보시게 되면은 120일 이동평균선의 마지노선이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시초가 진입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99,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는 이제 크게 빠질 건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지난 두 달 주가 보니까 뭐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바닥권인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이마트 오늘 두 종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FOMC 다음 날엔 항상 좀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시팔 함께 하시면서 오늘 개장 이후에 힘 얻어가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강관우의 증시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